좋아, 와베스. 낚시 가고 싶다. 낚시 가고 싶어. 낚시 가고 싶다. 낚시 가고 싶어요. 낚시 가고 싶은데 야근이라니. 와베스 야근합니다. 야근하고 이제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네요. 좋아, 와베스. 와, 금요일 날씨가 좋네요. 내일 주말인데 베스 볼수 있을까요? 다 발판도 안 나온다는데 포인트 잘 찾아봐야겠죠?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현재 시각 4시 반 정도 됐고요. 이번 주 낚시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 저수지 수위 사이트 보니까 웬만한 곳은 다 만수더라고요. 대청호도 흙탕물이 된 곳이 많아서 또 계룡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 꼭 만나볼 수 있도록 바로 가보시죠. 가시죠. 조용히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베스 일주일 동안 토요일 오전에 하루 한번볼수 있는데 진짜 꼭 봐야겠죠? 낚시 가기 전엔 항상 설렘과 걱정이 같이 되죠. 저는 오늘 오전에 못 잡으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돼요. 잡으셨어요? 아, 작아도 요즘에 잡는 게 어디예요? 어디 쪽에서 오셨어요? 일산이요. 사모님 호랑 맞고 나오셨는데. 예. 10시에 복귀해야 돼서 빨리 잡아야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귀신 왔어? 텅스텐 귀신? 안 돼. 귀신 왔어. 났어. 귀신. 그래야 찍으러. 오. 야, 46 되겠다. 그지? 아, 이거 못 잡았다. 이거 빼줄게. 오. 그다. 오케이, 나이스. 빼지. 좋아, 와베스. 어떻게 반응이 왔습니까? 입질이 어떻게 왔냐? 입질이 짧게 끊어서 톡톡 입고 왔어. 아, 사이즈 좋네요. 기다렸다가 저희 둘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구나. 와, 귀신. 들어. 뭐야, 내가 빨리 감으라 그래서 빨리 감은 거야? 아니면은 형이 빨리 감으래. 좋아, 와베. 오늘 태종이의 날인가 보다. 좋아 임마. 자, 천천히. 오, 자, 후킹 잘했다. 오, 빠 밖으로 빼. 보여줘. 좋아. 외쳐줘야지. 좋아, 와베. 아, 아주 사이즈 좋네요. 한 아, 40. 네, 괜찮아요. 빵이. 41이 되겠다. 계측했어? 사진 찍었어? 해야죠. 이러려고 주자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여유 만만. 네, 이제 나 간다. 나 잡는다, 이제. 어떻게 잡았어? 빨리 보고해. 브리핑해, 빨리. 어? 저기 제방 정중앙으로 던졌어요. 오케이. 거기 근데 깊어져요. 줄 던져. 나 이쪽에 좀 탐색해 볼게.
아니야, 아니야, 이쪽. 아, 괜찮아. 응? 준이야, 괜찮아. 형 못 잡아도 돼. 형 못 잡아도 돼요, 진짜. 못 잡아도 돼요, 진짜. 못 잡아도 돼요, 진짜. 못 잡아도 된대. 형 못 잡아도 돼요. 형은 이미 한 세 번 올 거 다 잡았어. 태종아, 나 손맛 좀 보게 거기 좀 자리 좀 비켜줄래? 되는 거 같은데. 우와, 빅페이트. 사이즈 몇이에요? 47이요. 와, 아, 아깝네. 내일 잡았으면 오자 됐었겠는데요? 옆에서 잡으시는 거 보고 프리로 해가지고. 아, 사진 한 방 찍어드릴까요? 네. 핸드폰 좀 수직으로 손 앞으로 내밀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밀 직 왼쪽 손 내밀을. 예, 그렇죠. 개측 사진 찍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 아꼈다 내일 잡았으면 오자 됐었겠어요. 헬스 오지게 안 나오네. 아,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10시에 퇴근합니다. 아침 5시 반부터 낚시를 시작했고요. 그 동생들이랑 재미있게 낚시했습니다. 다행히도 동생들이 배스 잡아서 너무 기분 좋네요. 저번에 왔을 땐 저만 잡아서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는 와베스의 날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못 잡고 동생들이 잡았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오늘 상황 한번 브리핑 해보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11시 세이브. 백화점 가자. 어? 백화점? 백화점 가자고? 왜? 그냥 아, 밖에 꿉꿉한데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배스 낚시가 알다가도 모르는 낚시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많이 잡았지만 요번에는 동생들이 많이 잡았습니다. 축하해줘야죠? 마지막엔 오짜도 잡았대요. 오짜 런컵. 누구나 나보다 잘 잡고 큰 걸 잡으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하지만 낚시가 항상 런커를 하고 마리수를 한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금방 실증 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낚시는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아쉬움, 스트레스들을 겪다가 비로소 낚았을 때 그 희열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못 잡았다면 실망하세요. 그리고 아쉬워하세요.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없으면 다음은 없어요. 아쉬워야 생각이 나고 실망을 해야 다음에 좀 더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럼 고기를 잡았다면 진짜 즐거워해 주세요.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카톡방에도 자랑하고 조행기도 올리고 진짜 마음 진심을 담아서 기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스 낚시는 한 주의 시작부터 시작되는 게 배스 낚시인 것 같습니다. 아, 낚시 가고 싶다, 낚시 가고 싶다 생각하는 거, 주말에 어디를 가지, 이런 채비를 사볼까? 아, 이거 써보고 싶다. 아, 주말 전에 택배가 과연 도착할까? 포인트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스토리가 모두 다 배스 낚시의 재미입니다. 자, 두서 없이 저의 생각을 말해봤는데요. 그냥, 아, 와베스는 이런 생각이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고, 자, 그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 와베스. 아, 다음에 어디로 가지? 왔어. 제발 커라. 30, 딱 30. 뿌띠베스. 좋아, 뿌띠베스. 아주 귀여운 녀석이 매치 3인치 물고 나왔네요. ATG 매치. 좋아, 꿀피베스.